포토샵으로 머리카락 눕기 따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토샵은 CS6 버전이고요. 지금 CC 버전에서는 툴이 조금 달라서 이 강좌가 끝나고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한장 있는데 이 머리카락 부분이 경계가 잔머리 때문에 이렇게 불분명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눕기를 딴다고 하면 퀵 셀렉션 툴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머리카락이 뭐 남자분들이나 잔머리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경계가 이제 명확하면 따기가 쉬운데 만약에 이런 머리를 지금 이 상태로 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배경을 다른 걸로 합성을 한다고 치면 누가 봐도 그냥 눕기 따서 합성한 느낌이 나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부분을 조금 잔머리까지 자연스럽게 딸수 있는 방법. 정말 초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퀵 셀렉션으로 지금 이만큼 선택을 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지금 이 사진에서 퀵 셀렉션으로 이렇게 대충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단에 Refine Edge라는 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이 Refine Edge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또 그냥 정리되지 않은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View 모드에서 요거 On Layer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붓으로 돼 있는 이 붓툴 요게 지금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그냥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좀이붓 사이즈가 너무 좀 작다 싶으면 여기서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냥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이 머리카락 경계 부위를 다듬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장자리가 다듬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다듬다 보면 머리카락이 잔머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면 리파인 엣지가 가장자리를 다듬는다 뭐 이런 뜻인데 알아서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면 조금 많이 다듬어야겠죠, 이렇게. 너무 계속 이게 지금 플러스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로 하면 또 다시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너무 라인이 딱 떨어지니까 다시 플러스로 다시 이렇게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다듬었다 싶으면 지금 여기서 화이트, 온 화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도 좀 자연스럽죠? 여기서 오케이 해주면 지금 경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컨트롤 J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배경 원본을 꺼보면 지금 이렇게 눕기가 딱 따진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배경 레이어를 한번 깔아볼게요. 레이어 뭐 흰색으로 정경색으로 채우겠다. 흰색. 그러면 좀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잔머리까지 따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배경이 만약에 뭐 파랑색이다. 그러면 그래도 좀 자연스럽죠. 잔머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정말 정교하게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또 고급 뭐 기술로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하게 좀 빠르게 쉽게 하려면 그냥 이 리파인 엣지 이 버튼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그냥 눕기, 자, 퀵 셀렉션으로 눕기를 땄다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계가 이 머리카락이 눕기로 이렇게 가위로 그냥 막 이렇게 오려낸 것처럼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리파인 엣지를 쓰면 이렇게 자연스럽다. 요 리파인 엣지 하나만 있으면 머리카락, 잔머리 금방 딴다. 자, 지금까지는 포토샵 CS 6으로 강의를 드렸고요. 똑같은 거를 CC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샵 CC 2019 버전에서 머리카락 눕기 따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사진을 갖고 왔고요. 여기서 다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CS6에서는 퀵 셀렉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요퀵 셀렉션 툴,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여기 위에 상단에 셀렉트 서브젝트, 셀렉트 앤 마스크 이 버튼이 나와요. 여기서 셀렉트 서브젝트를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CS6에서 퀵 셀렉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선택했던 그 효과가 나오죠. 클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사진 레이어에서 요 셀렉트 서브젝트 하나만 눌렀더니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여기는 좀 여기까지 불필요한 부분까지 선택됐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빼주고 플러스로 다시 이쪽 옷 부분만 다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서브젝트 요걸로 해도 되고 CX6처럼 그냥 요퀵 셀렉션으로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요렇게 퀵 셀렉션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에 우리 CS6에서는 여기에 리파인 엣지 버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요거 셀렉트 앤 마스크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머리가 따졌잖아요. 여기서 아까는 여기 버튼 붓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리파인 엣지 브러쉬 툴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요렇게 다듬으면 돼요.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리파인 엣지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세요.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럼 좀 줄여서 여기. 여기가 좀 너무 많이 파져서 머리가 꼭 흰머리처럼 보이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여기를 이쪽 너무 흰머리 같이 보이니까 마이너스로 다시 플러스로 여기가 좀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하면 또 요만큼 눕기 따진 부분이 선택이 됐고 컨트롤 J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배경을 꺼보면 지금 뭐 잔머리까지 따졌고요. 다시 레이어, 배경 레이어를 하나 깔아볼게요. 파랑색으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정경색, 채우기, Alt, Delete. 그러면 지금 이렇게 뒷배경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따졌죠. 컨트롤 레벨로 요거를 이렇게 뒤에 색상 값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볼게요. 좀 밝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더 정교하게 하려면 조금 더 이제 그 세부 리파인 엣지 그 기능 안에서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 뭐 마스크를 씌워서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지금 기초 강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머리카락 눕기를 따는 방법은 CS6 버전 이하에서는 이쪽에 리파인 엣지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CC에서는 여기 Select and Mask 요 버튼을 눌러서 가장자리를 머리카락 가장자리를 다듬으면 된다. 이렇게 머리카락 간단하게 눕기 따는 법을 배워봤습니다.